자,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이렇게 도움으로 재밌는 취미쇼도 됐고 힐링 시간도 됐고 토크도 됐고 그래서 합쳐서 취미힐링 콘서트가 됐습니다. 여기 음악이 있고 적절한 음악이 있고 조명이 또 그에 맞게 있었더라면 더 멋진 무대가 되었겠지만 그런대로 오늘 재밌었죠? 네. 마지막으로 세 분만 질문 받을게. 그리고 끝을 내겠습니다.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보시고 아마 느낀 바가 많으실 겁니다. TV에서 보던 거야 저거 진짜 되네. 와 오늘 우리 안 짰지요? 짠 거 없었죠? 오늘 처음 봅니다. 어? 안 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진하게 되는 분이 있느냐 하면은 나 모르겠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도 계신답니다. 자, 뭐 최면에 안 걸리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머리를 좀 쓰면 최면이 잘 안 걸려요. 그러니까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게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. 그럼 못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내 목소리 듣는 한 계속 그래. 네? 내 목소리 개가 종소리 들으면 침 흘리죠. 종소리 듣는 한 침이 나오듯이 내 목소리에 체면 걸렸기 때문에 내 목소리 듣는 한 계속 목록한 거예요. 헤어지면 괜찮아요.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. TV, 오늘 TV 내 나온 거 보잖아. 보다 보면 또, 아이스크림 돼버린다. 전생을 볼 수 없느냐. 오늘 전생 궁금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어. 진짜로. 전생 궁금하다는 사람이 나왔으면 내가 즉석 전생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. 그러니까 그거는 전생 보고 싶다고 나온 그 사람들이거든요. 이거 나온 사람 중에 아무도 전생 보고 싶다는 말 안 해갖고, 그냥 뭐, 아쉽네요. 어? 자기가 자기한테 체면 거는 방법은 뭐 그것도 사실 배워야 돼요. 배워야 되고 그런 때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. 우리 이제 뭐 홈페이지나 또는 뭐 카페나 그런 데 보면 또 있고 또 내가 쓴 책도 있고 그 부분을 참고해보세요. 오늘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.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하기엔 좀 어렵고 자, 마지막. 물론이죠. 그 상황을 바꿔야 되지. 맞는 말이에요. 상황을 바꿔야 될 사람은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. 상황 바꾸지 않으면 내 혼자 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. 그건 한계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꿔야 될 거는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또 상황 못 바꾸는 것도 있었잖아요.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막 내라도 바꿔서 좀 뭐 편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장시간 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해서 좋은 시간 될 것 같고 즐거웠습니다. 즐거웠죠?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 혹시 이제 또 궁금한 이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등등 있고 인터넷 검색어에 제 이름 쳐넣으시면은 관련 정보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자, 안녕히 돌아가십시오.